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런다고 북한이 달라지겠냐는 회의론이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속적인 압력이 북한에 분명 영향을 준다는 게 탈북한 외교관들의 얘기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겁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4?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결의안에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한 우려와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등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 북한 정권은 당연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인권 문제 관련해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자는 의견들이 이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건설 현장에 안전모가 보급된 것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하라는 해외 단체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정부 단체들이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력들이 일할 때 왜 그 당국은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나라가 북한 회사 사장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탈북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